경북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30만 원을 지급기로 해 선거를 앞두고 허주개식 지원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경북도에와 협력해 학생 교육 회복을 통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도내 모든 학생에게 온학교 교육 회복 학습 지원 명목으로 30만 원씩 지원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모든 유치원생을 비롯해 초중고교 학생, 특수방송통신학교 학생 등 총 29만 5천여 명입니다. 총 예산은 885억 원으로 이달 중에 스쿨뱅킹으로 지급됩니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말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서를 제정했습니다. 또 경북교육청 측은 임종식 교육감이 지난 2일 경북도의회에서 고위원 경북도의회 의장, 주현일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학생 교육 회복을 통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각종 사업비 절감, 연수 체험 관련 부료 불급한 사업 취소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청 측은 지원금은 방과 후 학교 수강료, 도서 학습 교재 구매 등 학생 교육 회복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경북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한 인사는 이런 퍼주기 지원은 학생들에게 의타심을 키운다, 교육적으로 부작용이 더 크다라며 도민에게 결국 세금으로 돌아오는 선심성 행태를 현 정부 이상으로 압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